자, 일단 오늘 우리가 미국에 대한 대선 일정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선 일정부터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조금 깨끗한 화면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죠, 우리. 자, 우리가 일단은 대선이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다릅니다. 같은 이제 대통령제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둘다 이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에 내용에 대한 측면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선거일이 정해져 있어요. 선거일이 있으면 국민들이 가서 누구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뭐 1번, 2번, 3번, 4번, 뭐 많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늦어도 다음날 새벽 6시 정도까지는 발표가 됩니다. 아, 누가 당선됐습니다. 땅땅땅. 그러면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임기가 시작되죠. 뭐,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부분 말고는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일단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자, 그러나 이 11월 3일 날 대통령을 딱 뽑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때 대통령 뽑는 게 아니고, 이때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날 이제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투표합니다. 우리가 이 11월 3일 날은 이제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투표하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투표하고, 한마디로 이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날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선거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기를 대신해 줄수 있는, 자기 의사를 반영해 줄수 있는 선거인단을 먼저 뽑습니다. 나의 의사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거인단이 12월 14일 날 대통령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이제 대선이 딱 끝났다고 해가지고 불확실성이 딱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격차가 크게 벌어지거나 또는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의 선거인단이 투표를 했는 것이 언제 이제 개표가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2021년도 1월 6일날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를 합니다. 그럼 그 개표했던 것이 언제 나오느냐, 결과가. 자, 1월 10일날 정도.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12월 달, 1월 달까지 약, 지금 이세달 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공백이죠. 어떤 정책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관망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소비 시즌에 대한 랠리가 항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더 상승을 붙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더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타난다면 좀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맞겠죠. 자, 여기에 대한 사항 자체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지만 미국 대선 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그래서 11월 3일 지나고 나면 이제 불확실성 끝! 이제 미국 증시 볼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